5월 매실밭에서 암컷 까투리의 특별한 여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암컷 까투리가 8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까투리는 모성애로 유명합니다. 앞으로 22일 동안 알을 품고 둥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알에서 모두 깨어났습니다. 알에서 나온 새끼들은 곧 활동하고 스스로 먹이를 찾는 조숙성 조류이기에 모두 둥지를 떠납니다. 하지만 한 마리가 이상합니다. 결국 죽은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눈을 깜빡거립니다. 다리에 힘을 주며 몸을 세워도 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랄 뿐입니다. 둥지를 힘차게 나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후 매실밭에 까투리 가족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멀리서 꺼봉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법 자란 꺼봉이들은 이제 날개를 펼치며 들판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더 반가운 일은 8마리 모두 무사히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새로운 생명 탄생에 감사를 전합니다.